근데 선생님,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내가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 그래요. 흔히 말해,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게 뭐냐? 본인을 위해서 애써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금전? 돈? 들어왔다 나가기 바빠. 그리고 본인의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살이 있고, 외로운 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 바닥이거든요. 안 힘들어요? 그냥 약간 맞는 말인 게 약간이 아니야, 다 맞아. 약간 그러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내가 해주는 만큼도 잘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네, 돼. 안 되는 근데 그걸 굳이 말하기엔 성격상 너무 치사스러우니까 그게 워낙에 계속 그랬어서 거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이제 거예요. 인이 백인 거지. 해탈을 한 거지. 네. 야, 씨발, 내가 애써 봤자다. 아, 맞아요. 근데 야, 이게 뭐지? 너무 안 하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또 그렇게는 좀 사회적으로 좀 그래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외로움이 있고 고독한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을 본인이 챙기기는 해. 왜? 이마저도 없어질까 봐. 근데 이상하게 나는 자꾸만 선생님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내 신딸할래? 이 소리밖에 안 나와. 본인네도 신명이 너무 강해요. 뭐 이런 데 다녀본 적 있다며. 네, 한두 번 정도 네. 거기서 신 받으라 소리 안 하디?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있다곤 하죠. 이렇게 막딱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육감, 어떻게 보면 직감, 내가 사람을 봤을 때딱 계산 떨어지는 거 누구보다 빨라.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짧은 여생이에요. 길다면 길 수도 있어. 앞자리가 3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26, 27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10년 전이 되겠죠. 참 모진 고생 다 했다 그래, 그때. 정말 사람 때문에 내가 피폐해져도 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것도 겪었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본인이 가장 내가 본인을 칭찬하는 게딱 하나예요. 인간성이 너무 좋아. 왜냐? 본인도 사람 험담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잖아. 설령 이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도,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더 잘나지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승리하는 사람이잖아. 난 그게 너무 높이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일 굳은 거 두렵지 않아. 뭐든지 할수 있어. 왜? 겪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누구보다 상대편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 설령 이 인간이 내 아가리 속에 있는, 내 입속에 있는 걸 빼나갈지라도, 저 씨발은 뭐야,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 아, 그래, 저 사람이 오죽하면 내 거를 가져가겠나.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안 싸두고 두남 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이. 근데 이 어줍지 않은 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본인 신명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불릴 수 있는 신명이에요, 우리처럼. 왜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본인 작년부터 주저앉았어. 네. 맞아요. 신이 자꾸 발동이 걸리고 신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가자 하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본인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본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괜히 몸도 아파. 나이 때문인 줄 알긴 아니야. 했는데, 네, 흔히 말해 그게 무병인 거라. 왜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피로감도 커요. 근데 수면 패턴도 많이 망가졌어. 그리고 또 하나, 왜 항시 배가 고프니? 본인 그렇게 먹거리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서 연명을 했던 것뿐이지 내가 먹는 거에 취미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항시 배가 고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인 오늘 길게 볼 것도 없다 그래. 그냥 나는 본인 내 신딸 했으면 좋겠어. 왜냐? 본인 솔직히 인간 세상에, 인간 세계에, 그걸 우리말로 치면 사바 세계라 그러거든? 여한 없어. 그냥 이제는 나좀 편히 살고 싶다 그래. 이제는 그냥 나도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밥벌이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 왜냐? 부모, 내가 아까 본인한테 엄마 성씨를 물어봤지만 미안해. 부모 덕도 없어. 본인 자수성가해야 돼.
하다못해 빚을 안 물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야. 본인 하나부터 여기까지 본인이 다 만들어 가야 돼. 본인 정말 잘 살고 싶고 이제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면은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